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4편 1절부터 26절입니다. 고라 자손의 교훈시 성가대시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우리 조상들이 옛날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주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정착시키셨으며 이방 민족들을 벌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힘이나 무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힘과 능력과 은혜로 하였으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는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승리를 주소서. 우리가 주를 통해 우리의 대적을 물리치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 원수들을 짓밟습니다. 나는 내가 가진 무기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는 우리를 우리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패배의 수치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영원히 주를 찬양하며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려 굴욕을 당하게 하시고 전쟁터에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으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 앞에서 후퇴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우리의 것을 약탈하였습니다. 주는 우리를 도살할 양처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 세계에 흩으셨습니다. 주는 주의 백성을 헐값에 팔아넘기셨으나 그것으로 얻은 이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보고 우리 주변의 나라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온 세계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머리를 흔듭니다. 내가 모욕과 수치로 얼굴을 들 수 없으니 나에게 복수하려고 하는 내 원수들의 저주와 비난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당했으나 주를 잊었거나 주와 맺은 계약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주께서 주에게서 떠나지도 않았고 우리 걸음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를 사나운 짐승이 들끓는 광야로 내몰아 죽음의 그늘 가운데 내버려 두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섬겼다면 우리 마음의 비밀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할 양 같은 취급을 받습니다. 여호와여 깨소서. 어째서 주무십니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째서 주는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압박을 잊으십니까? 우리는 땅에 엎드러져 티끌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이제 처한 상황 중에 하나님을 다시 기억합니다.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셨고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처럼 그들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을 고백합니다. 신앙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좀 힘이 떨어지고 지칠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과거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되돌아봤을 때 언제든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필요한 것을 채우시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되돌아보니 전부 은혜였다고요. 은혜라는 말 자체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같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실 거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는 거죠.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의지하고 구하고 있는 시편 기자의 그 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주어졌다는 것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이 또한 은혜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오늘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권자적으로 또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에 또 하루를 또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늘 있겠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선하심으로 우리 안에 은혜로 일하신다는 것만큼은 놓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당장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쉽지 않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지난 삶의 과정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신 적 없으셨고 인도하지 않으신 적 없으셨다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기억합니다. 많은 상황 중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저희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그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서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신실하심으로 저희와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